역사상 가장 큰 고양잇과 맹수는 무엇일까요? 그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 발견된 가장 큰 검체오, 스밀로돈 포플라토르. 불과 11,000년 전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볼 수 있었던 녀석은 400kg 넘게 자라는 거구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표본은 450kg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고양잇과 동물로 꼽히는 라이거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녀석이 가장 큰 고양잇과 맹수였을까요? 다른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신세의 거대한 고양잇과 맹수. 마카이로두스의 크기도 상당했습니다. 마카이로두스 속에는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중 중국의 호리빌리스가 404kg, 미국의 라이슈프프가 427kg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신세의 또 다른 대형 검체고인 아데일로 수밀루스의 크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일한 종인 카비르는 400kg 이상, 최대 추정치는 47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여담으로 원래는 마카이로두스에 속했다가 암피마카이로두스로 재분류된 녀석은 작년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성명을 얻었습니다. 현생 고양잇과 맹수, 대다수가 속한 표범 속 판테라. 여기에도 괴물 같은 크기의 맹수들이 많았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살았던 호랑이의 아종 은간동 호랑이는 최대 486kg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무시무시한 맹수 아메리카 사자도 363kg, 동굴 사자도 339kg에 달했다 합니다. 여기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고양잇과 맹수 여러 종을 살펴봤습니다. 더 큰 개체의 존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지만 일단 현재 가장 큰 빅캣을 꼽아보자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은간동 호랑이가 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참고로 녀석의 가장 큰 개체 486kg 대형 표본이 얼마나 큰지 잠시 설명드리자면, 그물 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보퍼트의 수컷 북극 곰 평균 체중이 450kg, 쥐라기의 흉포한 육식공룡 케라토사우루스의 평균 체중이 490kg이었습니다. 북극 곰보다 크고 케라토사우루스만한 호랑이였다는 뜻이죠. 거대한 검치호를 제치고 비교적 최근의 맹수인 호랑이가 가장 큰 고양잇과 맹수로 꼽히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네요. 여담으로 유럽사자 판테라 코실리스 역시 400kg 가까이 자랄 수 있었다 하며, 아메리카 사자에 대한 다른 연구는 최대 체중 520kg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가장 큰 고양잇과 맹수는 어떤 종이었을지, 또 그 종은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집니다. 하루빨리 다른 표본이 발견되어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